어느 경우에 한해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탈무드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되어 있다. 첫째, 누가 이미 물건을 산후 어떠냐고 의견을 물으면 설령 그것이 좋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 둘째, 친구가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부인이 정말 미인이다. 행복하게 살라고 거짓말을 하라. 오늘의 교훈. 이것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이안 좋은 것을 말한 거는 없네요, 여기서는. 근데 뭔가가 좀 하얀 거짓말? 네.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